빛으로. 감사합니다.
예술이다 예술. 아 아름답다. 아 참 예술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동화 같은 또 무대였고요. 아 저기가 어딘가요? 가고 싶네요. 사실 첫 번째 무대 때 집중이 좀 안 돼서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라는 평도 해주셨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스토리로 완벽하게 구성까지 해주시고 거기에 뭔가 파라다이스까지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아 정말 그 확장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거 할 거야, 더 큰 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자 내가 뭐 하려냐면 이거야라고 딱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저는 확장 같거든요. 하고 싶었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내 마음은 이거야라고 딱 얘기해 주는 게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다 같이 느끼는 게 아닌가. 우리가 이제 영화하는 사람들은 항상 엔딩에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방이 아니고 우리 가슴속을 막 울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 엔딩이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. 네. 네. 네, 지금까지 DK의 무대였습니다.